블록체인 5학년 6반. 네, 안녕하십니까. 5학년 6반 시청자 여러분, 조재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사기, 암호화폐 다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보통 저희가 50대, 60대 분 패널을 모시고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선생님 여기 오늘 왜 나와 계세요? 제가 원래 항상 카메라 뒤에 있다가 네. 답답해서 오늘 출연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승은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뉴스를 보시게 되면 가장 부정적인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킹, 거래소 해킹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암호화폐 사기 중에서 그 5060 세대분들이 가장 좀 많이 당하시고 간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다단계 사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단계 사기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만약에 선생님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통장에 딱 넣었을 때 매달 20만 원씩, 그러니까 20%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쓰실 것 같으세요? 네, 당연하죠. 이게 뭐예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기 코인이라는 게 보통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금이라는 게 있고 그 원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 그런데 20%, 30% 이상의 고금리를 준다라고 하는 코인 사기들, 다단계 사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게다가 그런 고금리를 주는 거에다가 추천인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가입을 했는데 다른 김 씨나 이 씨를 데리고 오면은 그 추천인 한 명당 이자, 한 달치 이자를 통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천인 제도를 보유하고 있고, 고금리를 주는데 원금 손실이 없다,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냥 제가 사실 평소에 듣기에도 뭐 안정적이면 좀 이자율이 낮고 좀 고위험 상품이 수익률, 기대 수익률도 높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금융에서 격언처럼 말하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 그렇죠. 위험률이 높으면 수익도 높은 건데 좀 이상한 거죠. 원금이 아예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제로 리스크인데 리턴은 하이인 거예요. 이게 뭔가 상황에 안 맞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H은행에서 5%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제공을 했는데 이게 진짜 짧은 시간 만에 다 팔린 거예요. 근데 그게 5%거든요. 근데 여러 코인에 익숙한 사람들은 야, 고작 5%밖에 안 돼 라고 하는데 이 5%의 영향력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야, 코인을 할 때 두 배가 올랐어, 세 배가 올랐어 라고 할 때 이 두 배는 코인이 몇 퍼센트가 올려야 두 배냐면 100%예요. 100%. 그러니까 100%가 올려야 두 배인데 이게 너무 손쉽게 이거 사면은 두 배 올라요, 세 배 올라요 라고 말하는 코인들이 있다라는 거면은 이게 엄청 높이 올란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 번쯤은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 이거 가면 무조건 두 배가, 세 배가라고 하는데 코인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서 무조건 확실하게 오르는 코인, 확실하게 오르는 상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단계 코인 사기를 사람들은 왜 당할까요? 이 코인이 사기인 걸 아는데 왜 믿게 될까요? 글쎄요. 근데 처음에는 다단계라는 걸 모르고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사고 이러니 이 코인이 다단계다라고 하면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이 들어가게 되는 배경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다 지인 추천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스캠, 그 다 코인 사기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디 맛집에 갔을 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는 것보다 친구가 알려주는 맛집이 훨씬 더 믿음직하잖아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주니까 더 믿게 되는 건데, 문제는 내 친한 사람이 정말 나를 속이려고 이거 사기인데 추천을 해줄까요? 그 사람도 그러면 피해자네요.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인데, 그 사람도 모르고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나한테 권유를 해주는 거니까 내가 속았을 때 이 사람을 마냥 또 탓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인 권유를 하기 전에, 사기 전에 한 번쯤 본인이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코인을 또 왜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코인을 모르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를 높게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실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 사기라는 거를 딱 봤을 때 아예 처음부터 1억, 3억까지 넣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의심스러우니까 한 10만 원 넣어보고 야, 이거 진짜 이자 주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줘요. 이거 줘요. 진짜 첫 달에 10만 원 넣으니까 2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100만 원 넣으면 20만 원 들어오겠는데 해서 하니까 두 번째 달에 또 들어왔어.
그러면서 불신의 벽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돈을 많이 넣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투자금을 늘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내 용돈으로만 했다가 이 돌아오는 걸 확인을 하니까 믿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회사 운영금도 넣고 적금도 깨고 하면서 점점점 투자금을 불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 사기꾼들이 이걸 들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 두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사기꾼들은 이 목돈을 키우기 위해서 초반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줄 거예요. 꼬박꼬박 주면서 사람들의 불신의 벽을 낮추는 그런 과정을 모두 겪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확실한 잠복 기간 때문에 더 쉽게 이 사기 스캠 코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투자금을 받고 사라지기 전까지 출금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코인 사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100만 원을 넣고 1000만 원을 넣어도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빼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을 해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1년째 되던 날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웠었는데 딱 1년째 되는 날 사기를 딱 치면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인 추천, 그리고 확실한 잠복기간, 그리고 자유로운 입출금 등등등을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사기 코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없고 더 어렵게 돼서 믿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단계 코인 사기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똑똑하다고 내가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보라고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언제든지 코인의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잘 모르는 코인을 구매를 하게 될 때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성님 지금까지 주신 팁 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코인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금융 전문가나 변호사분들을 만났을 때 들었었던 5060 세대에 좀 걸맞은 코인 투자 방법, 코인을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총 판매량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주식이랑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세계에서 팔리고 있고 그게 총합이 얼마인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둔 사이트가 있는데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링크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런 마크를 그 공시 사이트라고 해요. 주식도 똑같이 그 공시 사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늘 보통 금융 전문가들은 그 안에서 코인을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드는 코인은 적어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 코인들이거든요. 대마불사라고 하죠. 어쨌든 좀 큰 믿을만한 것들은 규모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사기를 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어떤 거래소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래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입장표 같은 토큰인데 이거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래소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큰을 사용하면 거래소에서 좀 더 싸게 사거나 그런 식의 이벤트를 할 때 많이 쓰는 토큰들인데 요즘에도 거래소들 중에 되게 경영이 부실하고 뭔가 좀 믿을 수 없는 거래소들도 되게 쉽게 거래소 토큰을 찍어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좋은 거다라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래소 토큰이 잘 되려면은 그 거래소에서 쓸 수 있는 실제 사용처가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네, 거래소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면 수요가 너무 한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를 되게 많이 거래소 내에서 서비스를 갖다 붙이고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하고 있는 팀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만큼 거래소 토큰이라는 거는 가격이 방어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세계에 수많은 거래소 되게 많잖아요. 거래소가 그 중에서 거래소 토큰을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손꼽히는 팀이 한 팀이 있는데 거기는 홍콩에 있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BNB라고 하는 토큰이에요. 근데 이 바이낸스는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는 팀이어서 탑 어느 정도 수준의 그 거래소의 토큰이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큼은 저는 사지 않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다른 팁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프로젝트를 검색할 때 무슨 무슨 코인 호재 같은 걸 검색하지 마시고 무슨 무슨 코인 피해 사례를 검색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뉴스랑 또 별도로 다시 커뮤니티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들은 막 그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런 커뮤니티는 좀 어디를 좀 추천드리고 싶냐, 네이버 카페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 모임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코인의 좀 실제 피해 사례들을 모아놓고 되게 활발하게 정보가 오고 가는 곳이어가지고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네, 승희님 오늘 그 카메라 뒤에 계셨다가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는 직접 코인을 한번 만들어보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